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개헌국민연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파를 초월해서 모인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에서부터 정치개혁 방안에 이르기까지 홍수처럼 물밀듯 방안들이 제시되는 즈음에서 개헌국민연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환기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나라가 망한다면 국민이 없어서 오늘 인구소멸지수 합계출산율이 발표됐습니다만 0.78 세계 최저의 출산율의 나라 국민이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나라가 됐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226개 시군구 중에서 앞으로 20여 년 안에 100여 개가 소멸한다는 국토소멸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토소멸을 반드시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유일한 대안임을 저희 개헌국민연대가 환기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분권국가로의 개헌을 지금까지 늘 10여 년 동안 촉구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치개혁을 앞두고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당당의 출연의 물꼬를 터야 하고요. 그리고 인구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의 면적, 다시 말해서 산림이나 다른 생명체의 소중함도 고려하는 지역구의 개편에 있어서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함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오늘 개헌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헌법은 지금 1987년에 전면 개정된 이후에 약 37년이 되고 있습니다. 36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든 여건이 다 변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송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 그리고 지역이 인구가 줄어드는 한편 지역은 더 인구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헌법은 중앙집권체제의 헌법입니다. 지방이 발전시키고 발전되게 하고 균형발전이 되게 하려면 지방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도 갖고 재원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재원도 또한 분여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근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에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과 발전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인구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정치 제도도 그동안에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헌법 개정을 합니다. 불란서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헌법 개정을 한 것 이외에도 여러 번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 제1조에다가 프랑스는 공화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라고 아주 명시를 할 정도로 그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구태의 연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헌법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라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법체계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리고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체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 개정을 해야만 됩니다. 이제 저희 국민개헌연대는 이러한 뜻을 담아서 헌법 개정안을 다 마련을 했고 이제 모든 그 시민단체와 그리고 정치권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헌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언론에서도 이러한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는 그런 중차대한 헌법 개정 문제를 잘 다루셔서 그래서 저희들의 뜻이 바로 국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정치권이 돌파해 내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정치권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영국의 조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조사 대상 28개 국가 중에 갈등지수 1위 국가가 우리 한국입니다. 2022년도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는 19개국 중에서 정당 지지자들 간의 적대감이 역시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진영 적대 정치, 국민 분열, 그래서 정치적인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헌법개혁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헌법개혁이 필요한데 그동안 헌법개혁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30여 년 동안 단 한 줄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헌법개혁의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수를 배제시키는 승자 독식의 다수제를 개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방을 소외시키는 중앙집권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시민을 종속시키는 대의민주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먼저 소수 배제 승자 독식 다수제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국회 개혁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시간이 촉박해서 지역대표형 상원은 도입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온전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일대 개혁이 이루어져야 정치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감사원의 국회 소속으로 소속이 변경되어야 되고요. 검찰총장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등과 같은 특별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해야 이런 검찰의 폭주가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방을 배제시키는 중앙집권제 개혁을 위해서 또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입법권, 행정권, 과세권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을 종속시키는 대의민주제 개혁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의 발안제, 국민투표제가 필요하고 국민투표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사법개혁이 필요한데 기소배심제와 배심 재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개혁을, 헌법개혁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내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은 이 선거개혁의 의제를 좀 압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이 참여하는 헌법개헌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은 민주정치의 필수 요건입니다. 헌법의 정당성은 개헌의 내용 못지않게 개헌 내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국민참여 개헌은 우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범세계적으로 1990년대 이후에 국제적 법 규범으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10차 개헌은 반드시 국민참여 개헌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헌 절차법을 정하고 그 개헌 절차법에 따라서 개헌 국민회의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일랜드의 Citizens Assembly가 우수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개헌 국민회의를
무작위로 한 30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여기서 수구의 과정을 거친 개헌안이 시안이 만들어지면 또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공청회, 전국 포럼, 크라우드 소싱 등을 통해서 국민의 이름을 수렴해서 국민 개헌 국민회의가 개헌 시안을 작성하고 그 후에 국회의 개헌 특위가 이 개헌 시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의해서 국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개헌안을 작성해서 현행 헌법에 제정되어 있는 개헌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9차례 개헌처럼 국회의원들과 정치 일부 정치인들 또 일부 전문가들의 엘리트 지배의 개헌 절차를 가지고는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절차를 밟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개혁과 개헌에 대한 개헌국민연대의 입장. 우리는 한계에 이른 대의민주제를 직접민주제로 보완하고 끝없는 정쟁과 갈등분열을 일으키는 승자독식이 의회구조를 상생의 정치로,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을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통합적 균형 발전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및 생물 다양성 위기를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녹색 실현으로 대전환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취지로 2021년 1월 1일 대한민국이 대전환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선언운동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의 선언과 공론화 및 정책 제안 등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새해 들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록 제22대 총선을 1년여 앞둔 매우 촉박한 시기일지라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회와 정치권이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함께 끝없는 정쟁과 국민분열,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세계 최저 출산율과 고령화, 수도권 초집중, 지방 소멸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지 단 한 줄도 바꾸지 못한 1987년 헌법을 개혁해야 한다. 헌법 개혁의 방향은 이 복합 위기를 조장해온 주범인 진영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주인인 공론 정치로 바꿀 정치 개혁 및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이런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또다시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한 채 소수 전문가 등을 앞세워 정치권의 입맛대로 졸속으로 선거법과 헌법을 개정한다면 복합위기 극복은커녕 끝없는 정쟁과 국민 분열로 선진국 문턱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할 것이다. 이미 이런 비관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을 근심시키고 있다. 윤석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의힘 집권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갈등은 끝장 승부를 겨루는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선거법과 헌법의 개혁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정치권이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다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치권이 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법과 헌법의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선거법과 헌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법 및 헌법의 개정은 이미 1990년대 초 이후 공인된 국제적 법규범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법과 헌법의 개혁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리의 입장 하나, 온전한 비례대표제 도입, 진영 적대 정치를 조장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국민의 바람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의회 의석에 온전히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재 국회 운영비를 늘리지 않는 조건에서 국회의원 의석을 늘리는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동의를 구하는 선거법 개정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한다. 둘, 지역균형 비례대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초집중된 수도권 1급 체제는 수도권은 과밀 집중으로, 비수도권과 농어촌은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유출과 인구 절벽으로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며 국가, 지역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보장된 기회균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토 면적에 따라 비수도권의 비례대표의 80%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셋, 국민참여 헌법 개정, 개헌 절차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세계적 규범으로 정착된 국민참여 개헌 절차를 반드시 채택, 반영하고 이를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공론화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 국가 시스템의 대혁신을 목표로 한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 지속 추진. 제22대 총선이 1년여 남은 매우 촉박한 일정으로 법정 시한에 따라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헌법 개정 역시 내년 4월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 회부를 목표로 추진할 경우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크므로 중대 의제 중심으로 추진하되 반드시 무작위로 추첨한 시민회의 등의 수기를 통한 국민 합의를 거친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 5.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과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 추진. 우리나라의 과도한 대통령제 및 중앙집권체제, 승자독식의 양당체제,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 형식적 지방자치, 지역정당의 불허 등이 폐해는 이미 정치권과 다수 국민이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시대적 과대이고 대안이 마련돼 있으므로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6. 모든 개혁, 개헌 세력과 연대.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바라는 모든 세력이 연대해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23년 2월 23일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